네, 문자 상담 yes or no로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8181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경민 이사님께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 모두 문자로 바로 해결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이용해 보시고요. 첫 번째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잠실 트리지움 114제곱미터형 거주 중이고요. 산성역의 포레스트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산성역의 포레스트야 임대주택 등록해서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를 다 보유하시겠다는 거죠. 어떨까요, 대표님?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 굉장히 좀 애매해요. 사실 1시 1가구 2주택 혜택 보시려고 파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차익을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잠실 권역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고 있어요. 특히나 대형 평수도 많이 올라서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괜히 매도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트리지움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요 포레스티아는 임대 등록하셔서 그렇게 두 개 다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네, 네. 둘 다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쭉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의정부 신곡동의 이 편한 세상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찬성하시나요? 어떤가요? 네. 찬성합니다. 네. 이게 추동공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1차인지 2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두 단지 중에선 사실 조금 1단지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의정부에는 지금 신축이 없잖아요.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높은 지역이고, 의정부역과도 1차는 좀 거리상 거리가 있지만 뭐 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어요. 버스 타시면 뭐 바로니까 굉장히 좋죠. 네, 매수 찬성 의견 네. 역시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여기도 참 많이들 찾는 아파트 물건인데 네. 어떨까요? 매수해도 좋다. 네, 역시 네. 찬성. 서울숲 힐스테이트도 똑같아요. 우리는 빌라와 아파트도 똑같이 수급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성수동에 신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숲 힐스테이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사실 투자성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주성에 적합한 아파트라고 봐요.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요.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도 좋다. 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 적극 찬성 의견 주셨고요. 샵8181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 주시고요. 레미안 장위 퍼스트 아이와 레미안 석권 아트리지 중 어떤 곳을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매수한다면 시점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두 물건 매수하는 거 일단 찬성하시나요? 찬성합니다. 네, 어떤 네. 물건을 찬성하시나요? 두 아파트 다 좋은데요. 네. 장위동이냐 석관동이냐 이 두 문제인데, 사실 저는 장희동에 더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실 이 응집지에 있어야지 그 힘이 굉장히 배가 되거든요. 근데 석간동 아트리치 같은 경우에는 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희동 뉴타운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된다면 그 힘은 굉장할 겁니다. 지금 퍼스트하이도 7억 좀 6억대 정도로 형성되고 있었던 20평대가 지금 7억을 이미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네. 두고 보세요. 네. 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네.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계십니다. 레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니까요. 한번 고민해서 결정...